요 며칠 인색한 비 소식에 갈증이 나는 덕산기 계곡. 핸드폰이 안 터져. 전화가 먹통이니 갈 길 막막합니다. 최희수 선생님 댁 가려면 더 들어가야 되나요? 아, 저쪽에 들어가야 돼. 더 들어가야 돼요? 네. 비 온 뒤라야 옥색 물빛 곱다는 계곡. 물 많을 때는 좀 당기가 힘드는데 이 정도까지 차 물이. 오, 그걸 어떻게 다녀요? 아니, 그때는 그건 안 되네요. 불편하시겠다 그러면 사는데. 아니야, 우리 이게 편해. 그래요? 네, 우리 이런 걸 좋아해 갖고 온 사람들이라. 깊은 계곡이 생긴다는 건 길이 끊긴다는 뜻이라니. 덕산기 진면목 만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길 못 찾고 여쭤봤더니 안내해주셨어요. 형, 차 한잔 해. 차 한잔하고 세탁기 돌리는 중이었어요. 물이 쉽게 빠지는 반면에 또 금방 빗물이 불어나면 오지로 둔갑하는 계곡. 여기는 길이 없는 게 매력이죠. 이렇게 좀 불편하면 불편하게 다니고, 물이 있을 때는 있어서 좋고, 또 없으면 또 아, 물이 있을 때를 기다리게 되고.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지게도 한 집만 채웁니다. 채울 때가 작으니까 차분해져. 큰 트럭, 적지 않은 큰 트럭을 가지고 오면은 그 일처럼 느껴지잖아요. 옛날 옛적 덕산이라는 도사가 살았다 해서 덕산터라 불렸다던가요? 이게 취나물에 아직 여기는 먹을 만하네요. 우산나물도 이거 살짝 데치면 아직 괜찮아요. 문을 열면 경계 없이 펼쳐진 숲이 다 내 것이니 욕심은 놓아두고 갑니다. 이 집은 저희 친할머니가 태어나신 생가토인데 옛날 것들을 그대로 쓰는 거를 제가 좀 많이 즐기는 편인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 농막, 화전민들, 강원도 화전민들 집의 어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대대로 300년 넘은 터에 허물어질 듯 자리 잡은 흙집이 계곡의 마지막 끝자락을 지키는 덕산기. 단치야, 단치. 이놈, 집에 안 들어오고 이놈 일로 와.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 외박하고 있을게. 응? 흰둥이 잔치는 단짝 국수가 떠난 뒤 부쩍 외로워진 걸까요? 집 지켜야지 어디 자꾸 나가니? 동년네가 그렇게 좋아? 어? 사춘기 잔치는 또 외출 중. 적막하니 말동무 하나 없어도 하루에는 짧기만 합니다.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뭐 아침 햇살 시원하게 차 한잔 마시고 음악 듣고 저녁 준비하고 이러면 그냥 하루가 갑니다. 단순한 게 아무튼 단순한 게 어려우면서 쉽지가 않아요. 풍부해지기보다는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들어왔다는 덕산기 계곡. 어서 오세요. 고맙습니다. 누굴까요? 올라오시죠. 여기 오히려 불편하지 않으세요? 아니, 그래, 그 재미로. 불편하게 오는 재미? 네, 덜커덩거리고. 원래 그래야지 제맛 아니야?
불쑥 찾아와 더 제맛인 지인들 위해 장작불 지펴 흉내 내보는 할머니 손맛. 부엌 구석 뒹굴던 더덕은 이제야 주인을 만납니다. 아니 아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더덕이 약간 이렇게 누릿누릿해지는 거예요. 깐 지 좀 되니까 나보고 마지막 한 봉이 남았는데 좀 사왔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샀어요. 근데 이걸 언제 재우나 그러고 있었지. 계곡 위 정자는 오늘도 동네 사랑방. 잠상하자. 잠상하자. 몰라. 잔치판에 잔치 왔네. 내일이랑 모레인데 비만 오면 진짜 여기가 또 한 폭에 더 그림이 돼. 오늘 밤부터 온대는데. 며칠 동안 고립돼 갖고 또 못 나가면 또 어떡해. 그럼 여기 사셔야지. 글쎄 말이야. 어떻게 하나. 나는 좋지. 밥하기 귀찮은데. 아쉬움도 걱정도 더할 필요 없습니다. 자연에 맡겨두면 순리대로 흘러가겠지요. 아궁이에 군불 지피고 그냥 내 이불에 들어가서 하루 자면은 아 편안하구나. 뭐 바쁠 것도 없고 내일 약속도 없고. 다만 풀벌레 소리 잦아드니 이젠 비를 기다려도 될까요? 세상으로 난 문을 닫고 덕산기 계곡은 잠시 스스로 은둔을 청합니다. 이른 봄날에 꿈처럼 다가온 그대 영원할 줄 알았네. 여름 바닷가 행복했던 모래성 파도에 실려가 버렸네. 떠나가도 줬소 나를 잊어도.